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서 참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저는 이제 합동직에 소속된 목사지만, 네, 다양한 신학을 또 접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누가 해석하느냐, 신학자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까 장 목사님도 물어봤는데, 혹시 여기 신학자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다 신학자지, 뭐. 그죠? 네. 여러분이 다 신학자인데, 전문 신학자, 목회를 안 하고 신학자로만 있는 전문 신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제 얘기가 걸리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동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면제부 강매를 하면서 이게 교회가 교황청이 사제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어도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거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원래 교리적인 부분으로 종교개혁이 시발된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것 때문에, 사제들의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00년이 흘렀는데요. 500년 동안의 신학의 발전이 있었을까? 신학자들의 견해와는 저는 정반대입니다. 신학의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자, 500년 전에 약 1500년 정도 가깝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가는데요. 150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도 뭐 AD 한 뭐 390년, 400년 가까이를 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보면 그 교회 변질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변질을, 물론 진리 자체는 변질이 안 되지만 인간에 의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시대들 가운데서도, 사도시대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사도요한이 남았을 때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변질이 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례를 주장하고 음식국을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너무 선명한 복음이었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복음이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걸 가지고 전하니까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런데 벌써 베드로나 요한이, 야고보나 이런 여러 제자들이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혼자 남았을 때 정도 됐을 때는 벌써 교회 내에 엄청난 벌써 변질이 온 거예요. 막 거짓 진리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그노시스 같은 게 전부 영지주의가 벌써 판을 치고 있었다, 교회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선배들 다 죽고, 그리고 교회를 각 교회마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선배,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저게 아닌데 저렇게 교회마다 변질이 됐을까? 변했을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명감을 가지고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학이 발전되는데, 원래 신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은 원래 신학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에 들어와서 속사도들, 그리고 이제 교부시대 교부들이 이렇게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고,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어떤 논란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또 생기고, 이거 뭐 그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 종교 회의들, 에큐메니칼 회의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 회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교리들을 이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게 신학자들이 신학을 발전시켰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죽일 놈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신학자들이 해놓은 공이 있어요. 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성경은 신학자가 여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신학자가 새로운 조명을 한다면 훌륭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신학자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한다면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칠판을 조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학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신학도 학이잖아요. 이 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학문이라고 해요. 학적인 신학, 무슨 학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요. 이미 학문이 되어버린 거죠. 학문이. 지식화가 되어버렸죠. 이게 이제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계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제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광고를 뭐 국민부도 나가고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몰려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완전히 돈에만 관심이에요. 돈에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가장 주목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죽였어요. 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교회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이고 뜨겁고 열심히 있어요. 예. 다른 나라 교회들이 쇠퇴하잖아요.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보면 세계교회를 본다 이렇게 변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작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교권과 그리고 돈과 명예 여기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게 진리죠. 여러분 믿으시죠? 100% 저는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100%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진리는 학문적이고 지식적으로 이 진리가 조명되어지고 열려질까요? 안 열려질까요? 뭐,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합시다. 처음 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목사님들. 자, 진리가, 성경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학문적이고 지식적으로 이 진리가 열려질까요? 안 열려질까요? 참 믿음 좋으시네요. 진짜예요? 그러면 자 이제까지 세계 모든 신학계가 이제까지 성경을 여는데 진리를 여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해석해 왔느냐 하면 학문적이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풀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 또는 문헌적 이런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알레고리 해석 방법 있죠? 네, 은유, 풍유 이런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부리로 나누면, 물론 그 외에도 뭐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문자적, 문법적, 문헌적 성경 해석법,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알레고리 해석은 지금 거부합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알레고리 해석을 거부해요. 성경의 비유나 은유나 이런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거의 안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문자적, 문법적으로 성경을 이제까지 해석해왔어요. 500년 동안에.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문자적, 문법적 해석 방법보다는 오히려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많이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데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문자적 해석 방법을 저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수용을 하면서도 주된 해석 방법을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 비유와 상징을 임의대로 풀어버리면, 그렇죠? 내가 임의대로 풀어버리면 이게 너무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주관적이 되면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위험성이 있고 여기서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중세 때 타락이 극도로 올라왔을 때, 중세 때는 종교계 이전에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걸 또 악용을 했어요. 사제들이.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제들도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종교계획자들이 아 이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해석 방법이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으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자적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어입니다. 원어. 헬라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그렇죠? 뭐 주된 것이 헬라와 히브리어인데 자 제가 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알을수록 좋죠. 원어는. 자 그럼 헬라 히브리어가 있고 여기에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상황적인 거, 그 다음에 문맥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풀어요. 학자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성경을 지금까지 풀어왔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알아야 원어를 많이 알고 지리적, 역사적, 상황적, 문맥적인 것을 많이 알면은 성경이 열려지고 풀려진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많이 성경을 열어갈까요? 신학자가 열어가겠죠. 자 그러면 신학자 이런 걸 많이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IQ가 좋아야 되지? 아니, 돈은 아니고 돈은 상관없어요. 아, 물론 공부하려면 돈도 있어야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IQ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신학자 되기를 포기했어요. 제 IQ는 120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주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그러면 이거로 만약에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게 이제 문자적 문법적 성경 방법의 해석 방법의 대표적인 것인데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성경이 열려진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진리를 가장 많이 연다는 결론이 돼요. 여러분 중에서 IQ 140 이상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140 이상? 한 분? 아, 두 분? 대단하시네. 두 분만 빼놓고 얘기합니다. 자,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을 못 연다는 얘기가 돼요. 진리를. 이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자 구식장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만 받으면, 정확히 받으면 진리가 선명히 열어져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근데 성경을 열어줄 때 성도에게 많이 열어주느냐 아니면
목회자한테 말을 열어 하나님의 방식은 목회자를 통해서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원리를 세우셨어요. 아멘. 자, 베드로가 있어요? 누가 있죠? 이방인 누가 있죠? 아, 바울 말고 베드로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 있죠. 고넬료가 있죠. 예, 고넬료. 자,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인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고 다 얘기해 줬으면 그냥 직접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누굴 통해서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이 전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성도에게 줄 수도 있어요. 주는 부분인데 그러나 많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주의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해도 진리를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목사만큼 못 열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만 해도 목사를 못 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제가 준비한 거 다 못하고요.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뤄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급합니까. 제가 고향이 충청도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벅차게 말합니다. 손차게. 여러분 생각할 때 느릴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엄청 빨리 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성경은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죠.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뭘로 설명하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보면 전부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성막도 보이고 뭐 다 보여. 막 요단강도 보이고 홍해도 보이고 막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막 우박도 보이구나 지진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구약성경 항상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냥 얘기는 만약에 역사 얘기가 나오죠? 악한 왕들이 나와요. 그러면 악한 왕들을 얘기할 때는 그 악한 왕과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신약성경은 바로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말씀해요.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말을 하지만은 그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요 두 가지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학자들이 요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우박이다, 지진이다, 전염병이다. 전염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용어들이 신약성경에서 나와요. 그럼 이 우박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 구약성경에서 우박, 지진, 전염병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 네? 뭐죠? 자연현상. 그렇죠. 자연이죠. 실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렇죠? 지진이 막 땅이 갈라지고, 실제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령 예수님께서 우박이다 지진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는 자연적인 걸까요? 영적인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요. 오늘 뭐 강의 끝내도 되겠네요. 이렇게 기초적인 걸 잘하시는 게 뭐
설명을 잘해서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제가 맡으면 24장도 어느 대학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보수적인 유명한 대학의 신대원 교수들이 맡으면 24장 해석하는 동영상을 제가 다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교재도 가지고 있는데 우박 지진 전염병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실제 우박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견본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제 저희 과정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면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장 7절에 뭐 1절에서부터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아 이건 기도에 대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말씀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를 알고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 떡을 달라 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뭐예요? 돌을 줄 자 어디고 뭐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자 어딨냐 쭉 하면서 나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공관복음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돌 얘기하고 생선 얘기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찾아야 성령을 받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해요. 이것이 11절까지 7장 11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견본으로 성경 해석하는 견본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을.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느 대학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그 교수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의심도 있고 어느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 신대원 교수들이에요. 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섬김의 본을 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내용은 맞아요. 그죠? 당연히 주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이 얘기가 튀어나옵니까?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남을 대접하라 아유 참 섬겨야 되고 막 대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남을 대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입니까? 예? 남 잘 섬기는 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자 율법의 기능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지금 초등교사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돼 있죠? 몽학선생이라고 번역. 아, 몽학선생. 예.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뭐의 역할이냐?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종이에요. 인도한 종.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뭐로 이루어졌냐?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게 구약 성경의 전체 구도예요. 구약 성경 전체 구도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만나게 하고 하게 하는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이 뭐냐면 요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요게 예수님이고 하나님. 대접은 뭐냐면 받아들이라, 영접해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예언이다. 구약 성경의 목적이다. 자, 요게 해석이에요. 자, 그동안 신학자들이 제가 한 견본으로 말하면 해석을 전혀 다르게 했어요. 지금 제가 푸른 해석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성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고요해졌네. 네. 네, 합동 측에서 이거 세기로 유명하신 분이 박 목사님으로 오셨네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24장을, 제 성경책이 아까, 됐죠? 자, 요런 걸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십자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목회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신학관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성경관을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학관을 가져야 된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죄송해도 여러분들 빼놓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를 잘 몰라.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정확한 게. 자, 십자가를 대비시키면요.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종말론이죠. 이거 해석 다 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 다 됩니다. 십자가. 근데 십자가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억지로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들 보면 억지로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 왜? 모르니까. 뭘 몰라서. 십자가를 몰라. 이런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그거 알아요? 저 호텔에서 키 잊어버리면 그 연락통을 가지고 오죠. 이 키는 아무든지 누르면 집어넣으면 다 열려. 이게 마스터키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데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 제가 아주 알기 쉽게 그냥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한마디 피예요. 왜냐면 이거 성경에서 여러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여러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